그 목줄하고 원줄 묶는 거예요. 이걸 전차매듭이라고 하는데 전차매듭 다들 묶으실 줄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 여기서 다섯 번 묶는다고 쳐요. 다섯 번 오케이? 문제는 여기서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매듭이 젖으면은 그 두께만큼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이빨이 막 여기에서 막 이렇게 막 땡긴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세지는 게 아니에요. 강도가 목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여기서만 살짝만 이렇게 땡겨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목줄이 가진 그 힘을 갖다 다 써버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끊을 때도 너무 또 바짝 끊지 말고 또 너무 널널하게 끊으면은 던질 때 엉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 2mm, 3mm만 내려놓고 딱 끊는 거예요. 오케이? 들어가. 새끼들이 아직 한 발 남았다. 감도 잡았고 테스팅. 그러니까 제 말 이해 가시죠? 앞전에는 제가 바늘 가까이에 뽕돌을 물렸었단 말이에요. 비봉돌 두 개를. 그런데 바늘 가까이에서 물린 비봉돌 두 개에서 수심층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입질을 하게 되면 뭐 찌가 들어가거나 초리가 깜빡깜빡해야 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미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노리는 수심층보다 살짝 위에다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물고기는 눈을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고 위로 올라와서 먹고 자기가 원하는 수심층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제 입질을 정확하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뭐냐 그 뽕돌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계속 줘야 돼요. 너울성 넘기고 굴러주고 또 너울성 큰 거 온다. 줄 살짝 배를 세우고 줄 감고 또 넘기고 다시 나가면은 또 줄을 주고 계속 감기만 하면은 채비가 뜨니까. 이가 멀리 아주 잘 갔습니다. 오케이, 멀리에서 입질 오죠? 네, 초리 한번 봐주세요. 이거 뜯어먹는 걸 잘 느껴야 되니까. 초리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저렇게? 요건 뜯어먹는 과정이고, 좀 더 깊어진 상태에서 도돌도돌 칠 때, 요때,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걸었다! 드랙을 좀 주고 드랙 약간 해서 고기합니다. 또 이빠이 감으면 왼쪽으로 와야 올리기가 더 쉬워요. 이게 세우고 내리면서 감고
쭉 들면서 세우고. 그 바위. 아, 이렇게 바위를 쳐박았네, 또. 쳐박아도 당황하지 말고, 목줄 이어오니까 좀 튼튼합니다. 살짝 한번 당겨보고, 아니면 줄을 더 주고, 나가는 파도에 또 뜰 수가 있으니까, 아, 엉키면 안 되는데. 아, 바위 쳐박았어. 오케이, 떴어. 오케이. 이거는 숙여서 배를. 왜냐면 고기가 떠있으면 쳐박는다고 했죠? 저기 동동 떠서 절로 가잖아. 그렇지. 이런 파도에는 지그시 띄워서 힘 좀 빼고. 그렇게 크진 않네. 앞전에 워낙 큰 걸 잡아서 그런가. 살짝 줄 감고 지그시 떠서 쭉. 오케이. 야, 이것도 얕게 물었어. 아랫입술에 팍 물렸어요. 거짓말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아랫입술에 살짝 물렸어. 자, 바늘 보이죠? 아랫입술에 살짝 물린 거, 요거. 요렇게 빼면 뺄 수 있을 정도로. 왜 나오고 그래? 들어가 있어, 이 새끼들아. 들어가, 이 새끼들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